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 왔는데 저희 이슈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방금 웃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오늘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성인 움직임이라든지 몇 가지 이슈나 실적 종목들을 제외하고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가 크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밑꼬리가 있지만 약보합권 수준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현재 구간 2378포인트 터치하고요. 거래 대금은 4조 원을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작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 상승 마감 여파였고요. 하지만 그대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보합권으로 탄력이 빠르게 줄더니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지만 2380선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의 시장이 펼쳐집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시죠. 네, 현재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만 3,275억 원까지 사자세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현재 외국인을 보시면 1,943억 원 매도 5위로 집계되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전장부터 매도세가 커지더니 현재는 1,5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등락도 보시면 하락하는 업종들, 뭐 상승하는 업종들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낙폭이 큰 쪽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철강 금속 섹터가 포스코 홀딩스의 여파로 인해서 2.7%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전기전자 섹터도 1%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의약품과 제조,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큰 종목들 위주 업종별로도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약보합권을 띄고 있고요. 화학 섹터는 현재 구간 약보합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실까요? 네, 오늘 보험업종이 2%까지 탄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보험같이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소비주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섬유 의복 섹터가 2%까지 탄력 높이고요. 음식료품도 오전장에서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현재 구간 2% 이상 오릅니다. 그 외에는 증권과 의료 정밀 섹터 현재 1% 이상의 상승세로 진행됩니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시죠. 네, 지금 분위기를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보시면 약보합권으로 진행되고 SK하이닉스는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느 정도 버틴다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의 우위 흐름을 가져가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IT 종목들 가운데 LG그룹주들도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특히 LG전자가 3% 이상의 탄력을 기록하게 되면서 점차 오름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불이 좀 많은 쪽에서 유일하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쪽은 모두 2차전지 종목들인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6%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5.7% 하락세,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는 더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5.3% 내림세로 진행이 되고 포스코 퓨처엠도 현재 낙폭이 확대되며 무려 7%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 종목들의 실적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이 양극재의 판가 하락, 리튬의 가격 하락, 광물의 가격 하락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여파를 받으며 2차전지 배터리셀을 포함해서 소재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으로 오늘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GM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전기차와 관련해 생산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는데 이 여파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G화학까지 포함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모두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운송장비 섹터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강보합권에서 진행되고 현대모비스도 1.6% 상승인데요. 자동차 종목들은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조선 관련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요. 보험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업종별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손해보험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펼쳐지게 되면서 보험 섹터나 금융지주 쪽으로도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 6% 급등이고요. LG생활건강도 현재는 4% 이상의 오름세를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고요. 화학 종목들도 저가에서 반등 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어제와 비슷한데 2차 종목들의 약세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다 보니까 더욱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1% 이상의 코스닥 하락으로 776포인트 터치하고 거래대금은 4조 원에 가깝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하락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780선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1저점 부근을 현재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도 함께 보시면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와 양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관측됐는데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세가 2천억 원 가까이 집계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1,353억 원,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68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는 쪽은 거의 다 2차전지 관련 섹터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6% 급락, LNF도 6.5% 하락세고요. 에코프로도 5.8% 내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노신소재, 솔브레인, WCP, 신성 델타테크, 첨보라든지 기본값으로 거의 5에서 6%대 급락세가 나타난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포스코 DX 역시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서도 3%가량의 하락세가 오늘장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반도체 섹터는 어제 강세 흐름 일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종목들로 지금은 매기가 좀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HPSP가 37,650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7%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마이크론이나 심텍, SNS텍 같은 종목들 현재 구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2차전지보다는 투심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굉장히 개별적인 재료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게임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반등을 줍니다. 펄어비스 0.9% 상승이고요. 피해 고집 기대감에 네오위즈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27,200원으로 6%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피해 고지수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테마 종목들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농업과 관련된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원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재 카타르를 방문 중인데 여기서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판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쪽과 손을 잡고 스마트팜 쪽을 키우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알수베이 장관도 이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카타르 국부펀드의 공공투자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이 최근에는 중동과 관련돼서 또 수주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테마주들이 형성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물론 스마트팜 직접적으로 관련 종목인 우듬지평 같은 종목들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매기가 확산되면서 농업 관련 종목들까지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신 대로 농우바이오도 20%가량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농업 쪽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쪽으로까지 현재 매기가 확산되며 중동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전에 살짝 들여다보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화장품주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잉글우드랩 5%가량의 급등세고요.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코스메카코리아, 에이블CMC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이 현재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은 단체 관각 기대감에 급등락이 좀 있었다가 현재 저가 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양상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달 11일쯤에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일단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큰 쇼핑 축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11월 11일 하루 동안만 대규모 특가 행사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2에서 3주가량 이 광군제에 대한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형 쇼핑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화장품 종목들로 현재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이고요. 그 가운데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더욱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 7%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 화장품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OEM 관련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특징 종목 소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소카가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기록하곤 했더니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탄력을 높여가는 양상인데요. 현재는 거의 24%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19,61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소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로 바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소카가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최근에 오름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앞서서 소카의 최대 주주인 SOQRI가 어제 보유 지분의 36.22%에서 보유 지분을 38.18%까지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 롯데렌탈이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자 이에 맞서서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롯데렌탈은 내년 9월까지 소카의 지분을 기존 14.99%에서 32.91%로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분만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 SOQRI라는 회사가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8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좀 비슷하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불씨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쟁 가능성 때문에 소카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지분 매입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600원에 가깝게 움직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으로 가는 동안에 이런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